라이벌보다는 서로 한 게 막 더 부러워하고 막. 어, 그리고 그냥 서로 공연을 계속 보러 서로 네, 곧 서로 학교 보러 공연할 때 서로 이렇게 보러 가고.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실용무용과 김수연입니다. 저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과 홍희서입니다. 저는 학교의 일상을 담고 있는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고 채널 이름은 히또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 브이로그랑 제 일상 브이로그를 많이 보여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채널 이름은 시몬이에요. 저는 9,000명 정도. 저는 아직 700명 정도 있습니다. 구독! 구독! 실용무용과, 연극영화과, 무대미술과, 실용음악과 이렇게 네 가지의 과밖에 없어요. 저희 학교는 연예과, 뮤지컬과, 실용무용과, 실용음악과, 패션모델과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랑 실적 본 연예인들? 일단 제가 오기 전에 많았대요. 지금은 약간 많이 없는데 지금 있는 친구들은 이은상 친구랑 안유진, 백지현, 2학년에 박예담 선배님도 계시고 되게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많이 마주치는 일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X1 차준호 선배님 그리고 송영준 선배님 계시고 1학년에는 베리베리 강민규. 참 잘생겼어. 진짜 잘생겨. 라이벌보다는 서로 한 게 막 더 부러워하고 막. 그리고 그냥 서로 공연을 계속 보러 서로 네, 서로 보러 공연할 가요. 때 서로 이렇게 보러 가고 응원도 많이 하고. 최근에 저희 학교 축제 때도 많이 왔어. 공연하고 있는 무대에 있는데 노란 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학교 애들도 가고. 오히려 서공이랑 한림이랑 친구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 1학년 친구들 유튜버가 정말 많아요. 우리도 1학년이 다 많이 시작해가지고 저희 반 수련회 때 찍은 장기자랑 영상이 있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대박 히트를 쳤어요. 조회수가 거의 한 200만 정도. 다들 너 편집 뭘로 해? 맞아. 유튜브 댓글에도 편집 질문이 되게 많아서 다 이어플 쓰는데 진짜로. 맞아요. 진짜 다들 이어플 써요. 저도 막 애들한테 공유해주고 공유한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 하지? 되게 부드럽게 촬영되고 풍경 담기 되게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촬영이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앞에서 너무 아니 앞에서 너무 큰 거 소개하기 좀 그런데 이게 진짜 저렴하고요. 그리고 정말 잘 쓸 수 있고 아니 이게 이렇게 세워놓기 편하고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막 낱개 살 때도 되게 편하고 그래요. 떨린다. 준비 시작. 간다. 네? 몇 분 남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해. 몇 분이야? 몇 분이야? 어떡해? 몇 분이야? 몰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해? 오 이러지 마세요. 잠시. 5, 4, 3, 2, 1.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저는 집순이 브이로그를 한번 담아봤어요. 말도 많이 안 하고 이번에는 약간 편안한 브이로그를 연출해보고 싶어서 편하고 잔잔한 음악들 많이 깔고. 저는 이제 촬영 전날부터 해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냥 일상을 다 담아보는? 그래서 조금은 정신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볼래? 너 거가 먼저 찍고 너 거부터 봐. 셋 둔둔. 이 노래 알지? 응. 아 썼어. 맞아. 오프닝. 나는 오프닝 할 때 비율을 줄여서 하거든. 근데 오프닝 약간 티내고? 약간 오프닝 티내고 싶기도 했고 그 약간 분위기가 확 살아보인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장면 찍기 진짜 힘들었어. 이 두부를 써는 장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카메라 흔들리긴. 아니 이거를 이렇게 세워놔도 이게 안 잡히는 거야. 결국에는 삼각대를 여기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 조금 흔들려. 아 너 혹시 잡지방이니까 예쁘다. 나 이제 좀 꾸미려고 잡지방도.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혹시 이렇게 자는 장면 찍어? 와 나 이런 거 찍을 때 진짜 민망해. 아 근데 그러면 자는 거 찍고 일어나서 다시 끊고.
약간 이건 조작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진짜 자요. 이런 거 조작 끝이 아니라 진짜 잡니다. 이정민이 제일 예쁜 뭔가 노래랑 잘 어울려. 맞아. 근데 약간 원래 이 어플 노래가 약간 좀 차분한 거에 어울리는 것도 많아서 그 업데이트 하고 나서 뭔가 그런 음악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많아졌어. 편집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노래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하는 것도 재밌고. 맞아. 이제 너랑 만나. 부금 앵간. 잘 어울리지? 부금 앵간. 노래도 딱 맞춰 끝났어. 잘 봤습니다.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니 앞에가 너무 고퀄이야. 아, 이 노래 당연히 알지. 처음부터 생 얼. 일부러 이렇게 자막 이렇게 달았어. 아 이제 내일 청소를 하니까. 아 근데 이거 궁금해. 어떤 자막 쓴 거야? 처음에 이제 자막 같은 데 들어가면 글자 들어가서 아. 텍스트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를 미리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블록해서 똑같은 폰트랑 크기로 해요. 이거 뭐야? 여기 이제 스티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 그 아이콘 있어가지고 그거를 넣어놓고 옆에 달면 그냥 굳이 하나 안 적어도 스티커로 다 표시가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썸네일은 어떤 걸로 만들어요? 썸네일도 같은 어플로 만들어서 캡처해서. 네, 일단 어플에서 비디오를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리 사진을 이제 캡처하거나 모아놨던 이렇게 콜라주 해놨던 사진들을 꺼내 와서. 자, 이렇게 글자를 이제 대문짝만하게 달아줄 건데 글자라고 써있는 걸 누르고 제가 이번에 쓸 거는 예쁜 게 많아 요거예요. 조그맣지 이게 가녀린 뭔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걸로 시몬 브이로그 하고 가운데다가 이게 뭔가 제일 브이로그 이게 딱 정석의 브이로그 썸네일 이제 여기서 뭘 추가한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글자에서 이것도 되게 가녀리더라고요. 여기에 집순이 브이로그나 서공예 할리 이런 식으로 단 다음에 이렇게 색깔 있는 게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저 이 배경 색상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여기서 스타일에서 배경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녀리고 가녀리고 되게 샤랄라한 폰트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캡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저의 썸네일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저의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자에 들어가서 제가 맨날 쓰는 게 이 텍스트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해놓고 여기다가 허공에 N 할링 기본 값으로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너무 심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꾸며볼 거예요. 꾸며볼 건데 폰트에 들어가서 제가 썸네일을 많이 쓰는 이 두꺼운 애가 한 명 있거든요. 너무 하얀색이면 그러니까 이제 색깔에 넣어볼 건데요. 스타일 여기 밑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스타일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서공에 하나, 할림 하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서공에만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노란색 서공에니까 노란색 그리고 맞아 이게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 할림을 남색 예쁘다. 블루니까 빨강색. 브이로그를 이쁘다. 초록색을 이렇게 해서 오 완전 나랑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각진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 스티커에 들어가면 되게 예쁜 테두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두리 중에 흰 색깔을 해서 저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박수! 같은 앱인데 다른 분위기가 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제가 이 어플을 좋아하는 건 다른 어플은 다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블루는 로고가 없어서 처음에 쓴 이유가 이거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부금이 다 너무 좋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그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엄청 많아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들 컴퓨터로 편집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고퀄인 어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꾸벅꾸벅꾸벅꾸벅. 이 영상을 시청 후 댓글에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10분을 선정하여 블루 프로 이용권을 드립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